이번 영상에서는 포토샵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파일을 하나 불러왔는데요. 물론 파일을 연 다음에 오픈이라는 데에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진을 저장한 그 위치를 찾아서 이렇게 파일을 불러오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레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레이어 부분은 눈을 클릭해서 잠글 수도 있고 다시 눈을 클릭해서 보여지게도 할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요거를 밑으로 쭉 내려서 새로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 종이 접힌 거 있죠? 자, 여기다 갖다 놓게 되면 하나의 레이어를 복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자, 밑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각각 다 숨길 수도 있고 다시 열어놓을 수도 있죠? 자, 밑에 있는 걸 잠깐 숨겨놓고, 자, 현재는 위에 있는 레이어에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선택 툴이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자,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마키 툴이라고 나와 있죠? 자, 원형인 상태에서 얘를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깜빡깜빡하는 부분.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J를 누르면 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레이어에 만들어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모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기 전에 현재 레이어가 선택된 것이 레이어 1, 카피된 부분이고요. 우리는 가지고 올 것을 레이어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사각 영역, 자, 얘를 선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사각 영역에 해당하는 거는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자, 이것도 역시 컨트롤 J, 키보드에 컨트롤 J를 누르게 되면 또 하나가 이렇게 레이어로 만들어집니다. 자, 간단하죠? 자, 이번에는 다시, 자, 원본에 해당하는 거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바로 아래쪽에 보면, 자, 마그네틱 라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영역, 시계만 선택할 건데요. 이쪽을 클릭한 다음에 쭉 지나가면 색깔이 다른 부분의 경계면을 얘가 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갈 수가 있고, 자, 만약에 여기는 더 선택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 클릭 클릭으로 이거를 지정해서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갔고요. 자, 그다음에 옆에 클릭 클릭하고 위쪽으로도 클릭을 하면서 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첫 번째에 오면 마우스 포인터가 동그라미가 생겨요. 자, 지금 그 라쏘 툴 오른쪽 하단에 보면 원이 없었다가 생겼다 이렇게 되죠. 자, 생기는 이유는 첫 번째로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깜빡깜빡하는 부분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빠져나갔죠. 자, 그럴 때는 상단에 보시면 더 추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에딩할 수 있는 게. 자, 얘를 클릭한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그 영역에 내가 원하는 더 많은 영역을 클릭, 클릭, 클릭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여기도 더할 수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자, 이쪽도 선택이 안 됐던 부분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컨트롤 J를 누르면 역시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자, 시계가 이렇게 만들어진 걸알 수가 있죠? 물론, 얘네들을 선택을 취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좀 거칠게 가지고 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정교하게 하는 작업은 여러분이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연습을 하시고요.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이런 방법으로 얘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쏘 툴 중에 첫 번째 나와 있는 라쏘 툴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자, 클릭 드래그를 합니다. 쭉 드래그를 해서 여러분이 가는 만큼 자,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는 영역을 부드럽게 혹은 자, 이렇게 날카롭게 선택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J를 누르면 역시 마찬가지로 또 시계가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 다시 한번 클릭한 다음에 이번에는 라쏘 툴 중에 폴리곤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얘는 클릭 클릭으로 합니다. 그래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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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각형 영역으로 얘를 잡는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영역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컨트롤 J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영역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해봤습니다. 자, 또 다른 그림을 한번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가서 오픈을 여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보시면 지금 어떤 게 있냐면 세 번째 그림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진을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게 되면 또 다른 그림이 이렇게 보여지죠? 네, 오늘 필요 없으니까 없애고요. 자, 그랬을 때이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인데, 자, 이랬을 경우에 옆에 보시면, 물론 이제 라쏘 툴로 하셔도 됩니다. 자, 옆에 보시면 퀵 셀렉션이라고 돼 있어서, 자, 얘를 선택해서 원하는 부분을 드래그를 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는 레이어를 복사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은 없애주고요. 위쪽에 나와 있는 걸로 이용해서, 자, 지금 선택 툴퀵 셀렉션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있습니다. 얘를 드래그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만들어졌죠? 자, 밑에도 마찬가지로 드래그. 근데 위쪽에 나오는 얘가 필요하다 그러면 클릭해서 그 영역을 확장을 시키면 되겠죠? 드래그로 하면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잘 보시면 기존에 있는 거에 더 추가적으로 지금 나오잖아요. 자, 그거는 위쪽에 보시면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러스가 선택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릭하게 되면 조금만 픽셀 단위로 되는데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됐나요? 자, 얘도 드래그를 쭉 지나가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지나가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영역도 드래그를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컨트롤 J를 누르게 되면 역시 레이어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원본도 눈을 눌러서 없애볼게요. 자, 화면상에.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그죠? 나뭇잎만 지금 보여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특정 사진을 찍어서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갖다 놓고 오른쪽에 레이어를 하나씩 생성을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